궁금한 거 모처럼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디 안젤리코의 프리미어 디시는 탁월한 톤을 가지고 있는 더블 컷어웨이 세미 할로우 바디 모델로 세이머 던컨 디자인드 픽업이 연출하는 대담한 미드레인지와 글래시한 하이엔드로 완벽하게 균형 잡힌 출력을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네. 유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부드럽고 깨끗한 사운드의 재즈부터 밝고 타오르는 록 사운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풍부하고 멋진 사운드를 연출하며 디 안젤리코 할로우 바디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2021년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디 안젤리코의 프리미어 DC 두 대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 안젤리코에서 제작이 되는 프리미어 DC 블랙 플레이크 컬러. 네. 그리고 디 안젤리코에서 제작이 되는 프리미어 DC 스티어 스텝. 네. 은총 씨 연주를 통해 스탑 테일 피스가 장착된 모델과 스티어 스텝 피스가 장착된 두 대 모델이 디자인과 사운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두 대의 기타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두 대의 기타가 사운드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었고 외관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운드의 차이가 이 테일피스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닌지 이는 조금 이제 의문이 남는 부분이 그렇죠.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시각적인 동물이라고 이 스테어 스텝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테일피스 있었잖아요. 그 모델을 연주할 때 사운드가 좀 더 약간 빈티지하게 들린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두 대의 기타 오늘 프리미어 DC 두 대의 기타를 연출시켜서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도 재밌는 게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그 리뷰를 하기 전에 그 형님께서 늘 이 대본이라든가 이거 스펙 같은 걸 정리해 오시고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일개미처럼 이렇게 기타를 치고 연주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직접적으로 느낀 거를 주관적 객관적 판단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주관적 객관적 판단이 말이 뭐 이게 뭐 말장난 같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네. 제가 이때까지 계속 쳐왔던 많은 악기들을 기준점으로 두고 거기에서 객관화를 시켜보는 건데 그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었던 소리에서 일단은 느껴지는 거는 정말 바디 컬러처럼 블랙 색깔이어서 첫 번째는 네? 블랙 색깔에서는 그만큼 어둡고 좀 두툼한 느낌이 났었고요. 그 피에스타레드? 피에스타레드 피에스타레드죠. 약간 핑크빛 도는 그 스테어 스텝 네. 테일피스가 달려있는 그렇죠. 거기에 그게 달렸었죠. 근데 그게 조금 더 깡깡거리는 그 탱탱거리는 소리가 나서 저는 처음에 그냥 치면서 아 얘는 이 바디 칼라 따라가는구나 치면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랬는데 만약 그게 맞다면은 정말 테일피스가 소리를 좀 결정짓는데 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두 기타 다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할로우 바디를 생각했을 때는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타는 뭐 브랜드가 뭐 원이 있잖아요. 넘버원이 있지 않습니까? 깁슨. 근데 우리가 깁슨을 살 돈이 없다든가 아니면 깁슨 할로우 바디를 쓰고 싶은데 아 깁슨까지 나는 근데 그 정도 나 메인 기타는 아닌데 라든가 뭐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디안젤리코는 거기에서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깁슨이 그 뭐 사실 500만 원이 넘어가는 선인데 아 나는 할로우 바디 기타를 너무 갖고 싶은데 아직 그 정도 돈은 없어.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00만 원대 영역 안에서 어떤 기타가 있을까 했을 때는 디안젤로코는 정말 좋은 선택이거든요. 그렇죠. 가장 매력적인 할로우 바디 사운드를 들려주는 브랜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그 부분은 여실히 드러났다. 디안젤리코가 지금 국내에서 포지션을 굉장히 좀 잘 잡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뭐 할로우 바디를 메인 기타로 쓰시는 분들은 어쩌면은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뭐 높은 그레이드로 간다던가 뭐 아니면 또 디안젤리코 사운드가 마음에 든다면 또 거기 안에서 또 그쵸? 자기 골라서 쓰겠지만 왜냐면 워낙 이 또 디안젤리코만의 또 색깔이 있는 기타라서 근데 어쨌든 이 100만 원대 포지션 여기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라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인 기타가 있으신데 이 할로우의 영역이 세미할로우의 영역이 내가 없다라면은 부담 없이 초이스 할 수 있는 기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도 여지없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물론 이 테일피스 혹은 그 브릿지 같은 경우는 사운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고요. 테일피스 같은 경우도 이제 빅스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모양에 따라서 스탑 테일피스라든지 이 스트링 바디스루 방식으로 이제 마감이 된다든지 이러면 사운드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본 두 기타가 그 테일피스로 인한 사운드의 변화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차이는 있었고요. 그렇죠. 요거는 가능하시면은 방문을 하셔서 사운드를 테스트를 해보시고 자신에게 좀 더 맞는 사운드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